아유, 수고하셨어요. 아유. 어때요?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저 박세리 프로님이 네. 내가 하는 걸 못하게 하니까 답답해 죽겠어. 나는 그런 흥분을 시켜야 되는데. 아니 굳이 아니어도 선생님 볼 때마다 흥분하고 막 짖더라고요. 그러니까 선생님 보는 눈이 저 보는 거하고 완전 다르다. 언제 흥분하는가를 그 내가 그거 테스트 전문이에요.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못하게. 아니 이미 선생님 보고 들어갈 때부터 입구도 선생님 들어오시는 쪽만 보고 짖고.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도발하니까 더 시작하는 거잖아요. 딱 30초 이상 쳐다보니까 그런 거래요. 곧장 네, 눈으로. 보니까 있고. 그래서 딱 보고 있다가 아무 반응이 없어. 손가락을 쓱 올리니까. 경계심이 계속 있는 계속 거네요. 그런 거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 자꾸 하지 마라 그러니까. 그러고는 갑자기 무릎 물리라고 막 손을 좀 내리 밀고 그러네. 훈련사께서 네. 쌤 어느 정도 아픈지 한번 해보시라고 손 넣어보라고 했어 저한테. 진짜? 진짜? 그래서 아니, 전문이니까. 얼마나 아프신지. 아이 저 물 아프죠. 무조건 아프죠. 아니 진짜로 손가락이 잘린 잘린다니까. 그리고 제가 관계가 있어요. 네, 눈에 관계가 다 예민함이 예민하고 이 집을 아주 자기가 지켜야겠다는 아주 그 그런 것도 있고 스트레스도 있는 것 같아요. 아유 있겠죠. 네. 왜냐면 진짜 활발 활동성 있게 움직여야 될 애가 어느 순간 갇혀 있는 공간에 계속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올 때마다 더 갇혀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지. 그런 게 좀 더 그래서 사람한테 더 공격적이게 되지 않는 건가. 근데 괜찮네 작가님 왔다 갔다 할 때. 이거 목줄 빼도 돼요? 저 친구들은 지금 우리 작가분들은 그런 거 아닌가? 조금 이 안면이 익었어요. 그리고 그렇게 나처럼 전문적으로 쳐다보니까 아니 그냥 쳐다봤죠. 전문적으로 쳐다. 전문적으로. 아 열받게. 전문식이 전문적으로. 아 헌하게 막 이렇게 예, 이렇게 쳐다보면 그들이 안 되죠. 자식. 근데 발도 이렇게 들어서 네. 솔직히 이럴 수도 되는데.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. 그래서 기분 나고. 어, 기분 다리 들어가지고 함자인데 기분. 잘 들잖아요. 아유 그럼요. 깝죽. 깝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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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 손 이렇게 주는 것 같아요. 이렇게 하셔갖고. 근데 약간 그 공포 분위기예요. 터지면 터지겠다. 예. 지뢰밭이 여러 군데 있어가지고 그 지뢰를 누리면 제가 터져버려요.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애들하고 있을 때 나도 모르게 저 개의 비위를 맞추거든요. 이렇게만 해도 지지니까 이렇게 있게 되고. 그래서 조신해져요, 이렇게. 그래서 저 식구들이 그냥 내버려둔대요. 저런 아이들은 그걸 보고 일부러 더 자기가 이제 크다, 자기가 우월하다 약간 이런 거를 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잖아요. 그럴 수 있죠. 그렇죠? 방학간에 손님이 오면 방이 늘어놓잖아요. 그럼 아주 난리를 치니까 캔넬 훈련이 좀 돼가지고 들어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도 우리 생각이 있더라고요. 그리고 히트가 우리 방송 많이 보신 것 같아요. 아. 그래서 가로막게 했대. 아, 가로막게 하다 물렸대요. 아이고. 딱 됐는데 갔다가 다시 돌진하더라고요. 아. 다녀오겠습니다. 어떤지 한번 볼게요. 다녀오세요.